표정이 좀 지시간이 안 된길래, 응? 니는 전화기도 안 되고, 그러면 좀 니가 알아서 시간을 딱딱 맞춰줬던가 안 하고. 자, 38번. 자, 지면으로부터 55m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인 속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속도를 이렇게 하죠. 자, 지면으로부터 55m 높이에서 출발이야. 자, 여기서 수직으로 위로 이렇게 던진 거. 그럼 던지면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똑같은 길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온다 했죠, 이렇게. 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상황은 항상 어떤 상황이에요? 속도가 0이 되는 상황, 속도가. 자,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0이 되려면 t는 5가 되겠지. 저 던지고 나서, 요 55m 요 위치에서 던지고 나서 5초 동안 올라가다가 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반대쪽으로 쭉 내려오는 요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에서 6초 후 지면으로부터의 물체까지 높이를 봐야죠. 6초 후. 자, 5초 동안 끝까지 올라가잖아. 5초 동안. 그럼 5초 되면 멈췄지. 6초 후니까 여기서 1초만큼 더 내려오는 거야. 1초만큼. 1초만큼 이렇게 내려와. 자, 이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시오.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이쪽에서 1초 동안 내려오는 거나 똑같은 지점에서 요 멈출 때까지 가는 요 시간이랑 시간이 똑같다 있지, 항상 같은 운동이기 때문에 요렇게 내려오는 거나 요렇게 올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5초가 되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제일 높이. 그럼 요게 1초가 되면 요거는 4초란 말이야. 4초. 6초 후 지면으로부터 높이. 자, 5초. 그럼 1초만큼 더 내려왔지. 요 높이고 하네. 요 높이. 자, 요 높이는 여기 시간도 역시 1초니까 끝까지 가는데 5초 걸린다 했잖아. 그럼 4초가 됐을 적에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됐지?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움직인 거리는 항상 속도를 적분해준대요. 그래서 속도가 지금 요렇지. 이게 50, y절편.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0이니까 여기 5가 됩니다. 그럼 0부터 4초까지, 0에서부터 4까지, 요만큼을 움직인 거야, 요만큼. 그럼 요거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6초 후 지면으로부터, 4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된다. 그럼 요거 계산하자. 50-10t, 요거를 0에서부터 4초까지. dt 해주면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가 돼요. 요만큼의 거리. 자, 이건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적분이 거리가 되겠지. 50t-5t제곱. 요거를 0에서부터 4까지. 4를 집어넣으면 4, 5, 200, 빼기. 그 다음 0을 집어넣으면 200 빼기. 여기 4 집은 4, 4, 16 곱하기 하면 80. 그래서 여기 120. 저기 4초 동안에 120m만큼을 올라간다. 120m.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면으로부터 물체의 높이를 했지. 요게 120이 되면 지면으로부터 55m만큼 위에 있으니까 55 더하기 120, 즉 175m. 그래서 1번 답은 여기 175m다. 됐지?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물론 해도 돼. 위치는 몇 초 후에 위치 찾아. 6초 후에 위치 찾아. 처음 위치. 처음 위치는 내가 55m만큼 미리 올라온 상태잖아. 여기다 55에다가 더하기를 변이 몇 초가 될 때 변이. 6초까지. 0에서부터 6까지.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면 거기에 변이가 있지. 50-10t.
요거를 DT 해주면 요게 변이가 돼. 첫째. 먼저 고속 계산. 50T 마이너스 5T 제곱. 요 놈을 0부터 6까지. 자, 해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5가 나와. 이때는 이게 바로 답인 거야. 위치를 바로 구했기 때문에. 이랬나? 이때는 이게 바로 답이야. 아까 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어떻게? 4초 동안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서 내가 제일 처음에 55 있으니까 55 더하기 120. 그렇게 계산해. 이거는 바로 6초가 됐을 때 위치를 잡아야 되겠지. 자, 둘 다 이해를 해. 둘 다. 자, 그 다음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지면으로부터 물체까지의 높이를 구해. 역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5초지, 5초. 그럼 던지고 나서 5초 동안 움직인 요 거리를 구해. 5초 동안.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 그럼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여기 다 넓이를 다 구해주면 되나, 5초까지. 그럼 바로 이거 넓이 구해주면 되나. 5, 25, 250, 125지. 그 요만큼은 125가 돼. 그래도 여기에 내가 55만큼 미리 올라 있었잖아. 그러니까 55를 더하면 180이 되겠지. 그래서 최고 높이까지 가는 요 전체 요 높이가 180m가 됩니다. 그게 2번. 그 다음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야.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그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높이가 0이 될 때다, 높이. 즉, 위치가 0이 될 때. 그 위치는 어떻게 찾아, 위치는? 내가 제일 처음에 55만큼 위에 있었잖아. 그리고 이미 시각까지 정적분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변이잖아, 변이. 그 첫 위치에서 변이를 더해주면 그게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 더하기. 요건 이제 50t 마이너스 5t 제곱. 적분해서 t 넣고 0 넣으니까 요거 그대로 나오겠네. 이게 t초 후에 내 위치가 되는 위치. 그 위치가 0이 되는 것이 바로 바닥,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나와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1은 0. 그럼 1, 11 이렇게 되니까 t는 11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왜 구했냐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겠다는 속도. 속도는 이 속도식에 t만 대입하면 돼요. 맞지? 속도는 속도식에 t를 대입하면 그게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1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게 3분 답니다. 됐지? 4번. 물체를 던져 올린 후, 물체를 던져 올린 후, 2초부터 8초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 물체를 던진 후, 던져 올린 후, 2초부터 8초까지 물체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고 한다, 지금. 변인지, 위치인지, 움직인 거리인지, 그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 이제. 움직인 거리는 뭐라고 했어? 넓이라고 했다.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 구합니다. 이게 50이고 이게 5가 시간 뒤에 됐어요. 몇 초부터 몇 초냐면 2초부터 8초까지니까 2초 여기부터 8초 여기까지.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서 더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식을 그려놓고 이 t축과 이루는 넓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자, 요거는 봐, 요 길이가 3이지. 2에서 5까지는. 5에서 8까지 요 길이도 3이네. 그럼 이 두 개는 합동이네, 합동. 합동이니까 빨간 두 개는 그냥 요 직사각형 구한다 생각해. 그치? 그럼 밑변이 3 곱하기. 자, 높이는 2일 때 함수 값이니까 요 속도식에 2 넣어봐. 요게 마이너스 20이니까 30이네, 30. 그래서 90m만큼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그냥 정적분하면 돼. 움직인 거리는 절대 값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구한다. 그게 움직인 거리.
그래서 38번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38번 조금 요 정도만 이제 풀어지면 이 속도 가속도 문제들은 이제 간단한 건 다 풀어질 거예요. 38번만 좀 잘 정리가 돼. 대신에 확실히 이해해 줘. 확실히 1번도 봐. 선생님 두 가지로 풀었지. 두 가지로. 그 두 가지로 풀이하는 방법이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건 없고, 그 두 개로 푸는 그 방법 자체들이 두 개가 다 이해가 돼야 돼. 39. 높은 빌딩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t 초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10t. 속도 식이 나와 있네. 이 물체가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80m 이상이 되는 것은, 1초 동안 낙하한 거리,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80 이상이 돼야 돼. 자, 그럼 우리 낙하는 한번 생각해 봐. 낙하는 공중에서 내가 이렇게 뭘 물체를 하나 놨어. 자, 처음에는 1초 동안에 많이 못 떨어지겠지. 처음에는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그지? 근데 가면 갈수록 속도가 억수로 빨라져. 그럼 똑같은 1초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겠지. 내려오는데 1초 동안에 내려온 거리가 80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몇 초가 될 때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몇 초 이후부터는 1초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80m 이상이 된다. 그럼 떨어진 거리,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자, 지금 식이 마이너스 10t니까 이렇게 생겼지. 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0t니까 식이 이렇게 생겼지. 요게 속도식이야, 속도식. 마이너스 10t. 여기서 자, 몇 초부터 1초 동안에 낙하하는 그 거리가 80 이상이 되는 건지를 찾는데, 그렇게 되는 시간을 몰라. 모르니까 이제 그 구하라 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시각 t부터 어떤 시각 1초까지니까 t 플러스 1까지. 요게 1초잖아. 어떤 시각에서 출발해서 1초 동안, 그러면 바로 요거의 넓이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이 넓이가 80 이상이 돼야 돼. 이 넓이가. 요거는 사다리 꼴 풀어도 되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작은 삼각형 넓이를 빼도 되고, 아무렇게나 사다리 꼴을 하든 전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든 간에 하여튼 요거 넓이 구할 거예요. 자, 아랫변, 윗변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해줍니다. 높이는 1이지, 1. 그럼 아랫변, 윗변 두 개를 더하자. 요거는 x가 t일 때니까 요 함수식에다가 t를 넣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0t제곱이지. 마이너스 10t제곱인데 지금 길이니까 10t제곱이라고 써요. 요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t 플러스 1을 여기 집어넣어요. 길이니까 이지 10t 플러스 1. 자, 10t 플러스 1. 아, 10t제곱이야. 그냥 t지. 여기다 t 대신에 t를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0t가 아니고 그냥 10t. 그다음 요것도 t 플러스 1, 요 t 자리에 t 플러스 1 넣었으니까 10t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여기 아랫변, 윗변입니다.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이게 넓이잖아. 즉,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즉, 낙한 거리. 이 거리가 80 이상이 나와요. 이 거리가 80 이상입니다. 자, 요거는 양변에 먼저 10을 나눠버리자. 10을. 나누면 8이 되네. 다시 2를 곱해주면 여기 16이 돼. 그럼 좌변에 남아있는 건 t 더하기 t 더하기니까 2t 더하기 1이 16이 되고, 2t가 15 이상이니까 t는 2분의 15. 즉, 7.5 이상이다. 그 말은 7.5초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시간 이후로는 1초 동안에 낙하하는 그 거리가 80m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39번 이해된 사람 1. 39번. 장현이는 뭐가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곡을 이야기해.
장님 빨리 이야기해봐.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 소나 전체적으로 이해 안 되면 어떡해. 자, 한번 더 해줄게 봐. 자, 여기서 물체를 하나를 그냥 공중에서 들고 있다가 딱 잡고 있던 걸 놓았다, 그지? 그거 놓으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밑으로 쭉 떨어져.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거는 이해되지? 위에서 물체를 하나 딱 놨다 해봐. 자, 우리 수직으로 뭘 던졌다 해봐. 처음에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늦게 가다가 탁 서잖아. 그거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밑으로 올 때는. 그런 봐. 제일 처음에는 1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여. 그런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1초 동안에 이만큼 움직여. 이만큼. 더 밑으로 가면 1초 동안에 더 많이 움직여.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갈 거야. 자, 이거는 거리를 조사해보니까 100이야 돼. 80보다 크지. 요것도 조사해보니까 90쯤 돼. 그 다음 1초 요거를 계산했더니 요거는 80이야. 그럼 그 앞에는 그거보다 더 적으면 60 이렇게 되겠지. 그 언제부터 요게 80 이상이 돼? 1초 동안 딱 떨어지는 요 낙하 거리가 80 이상이 되는가? 그걸 찾아라 말이야. 그 시간을 구하라고. 그럼 그 시간을 모르잖아, 우리가. 모르니까 구하는 거잖아. 그래, 그 시간을 그냥 임의로 T라든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면 1초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T 플러스 1이 되겠지, 시간이. T초부터 T 플러스 1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넓이를.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잖아. 이 넓이가 이 사다리 꼬리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곱하기 높이. 그게 80 이상이란 말이야, 80 이상. 를 구했더니 T가 7.5 이상이래. 7.5초 이후로는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가 80보다는 더 이상이 된다는 뜻이다. 자, 그게 39. 자, 높은 빌딩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T초의 속도가 나와있어. 마이너스 8T라고. 이 물체가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52m 이상이 되는 것은 낙하를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나서부터인가? 똑같은 문제지. 아까는 그게 80m고 지금은 그냥 52m. 그 숫자만 바뀌고 똑같이 그려. 지상 48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으로 지면과 수직으로, 자, 일단 지면으로부터 480m 높이에서 던지는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요 480m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겠지. 다시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자, 일단 요 상황을 먼저 항상 잡아놓는 게 좋아. 요 상황은 속도가 0이 되는 상태지.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거고, 0 되는 건 3초잖아, 3초. 자, t는 3이야, 3. 자, 위로 던져서, 던지고, 위로 쭉 올라가는데, 3초까지 올라가다가 뚝 멈춘다. 3초까지 가다가 뚝 멈춰서.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뭘 물었냐면,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1초 동안 내려오는 거야, 1초 동안. 이렇게 1초 동안 내려오는 거야, 1초 동안. 요 거리를 구하고,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이거. 이해됐나?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3초가 됐지, 다시 1초만큼 떨어진다는 말은, 3초에서 출발해서, 4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가를 찾는 거야. 요게 1초라는 말이야. 이해됐지? 자, 문제 다시 봐.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거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다를 풀었더니 t가 3이 나왔지. 즉, 3초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최고 높이에 도달한 후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엔 떨어지겠죠. 1초 동안 뚝 떨어질 거예요. 그거를 시간으로 바꾸 말하면 3초부터 4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3초부터 4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자, 3초에서 4초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시오. 그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데, 속도식을 그려놓고 넓이 구합니다. 넓이. 그 속도가 지금 30-10t야. 30.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이 속도 그래프에서 3에서 4초까지, 여기 1초가 떨어지는 요 길이를 구한다면, 시간으로 보자면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3초, 그 다음 1초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4초까지, 3에서 요 4까지, 3에서 4까지 요거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됐죠? 지금 쌤이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 풀고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요런 형태들이 실제는 되게 어렵고 이런 게 아닌데,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요 부분들이. 실제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는. 계속 똑같잖아, 봐. 장기도. 42. 지상 5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의 속도가 계속 변했어요. 계속 속도예요, 속도. 자, 지상 50m 높이에서, 자, 이건 지상에 던지는 사람들 대부분 얼마만큼 올라가서 던지는 거지? 요게 50m만큼 올라간 상태. 여기서 물체를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린 거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지. 초속 30의 속도로 던졌더니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 항상 요거를 구해놔. 요 상황을 구해놔.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 속도가 0이 되는 거는 t가 3일 때, 3. 즉, 50m 높이에서 던지고 나서 3초까지는 올라가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3초가 지나게 되면 다시 밑으로 뚝 이렇게 떨어지고. 그럼 발사 후 5초가 됐지, 발사 후. 발사 후 5초가 됐을 때 지상으로부터 높이, 자, 요것도 역시 아까 전에 풀었던 거면 이제 두 가지로 다 해볼게. 발사 후 5초가 됐을 때 지상으로 높이, 그럼 이게 3초잖아, 3초. 다시 4초, 5초, 여기 2초만큼 더 내려갔지, 2초만큼. 2초만큼 더 내려온 거야. 이때 지상으로부터 높이 구하라는 거야. 요게 얼만가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까지 가는 데는 몇 초 걸린다 했어? 3초 걸린다 했지. 그럼 요렇게 올라가는 요 부분도 역시 2초에 똑같아 있으니까. 그럼 요건 1초가 되겠지, 1초. 그럼 바로 요 위치에 물체가 있는 거야, 요 위치에. 그럼 던지고 나서 1초 동안 얼마만큼 올라갔나를 찾아야 돼. 던지고 나서 1초 동안 얼마만큼 올라갔나라고 하면 30-10t를 0에서부터 1까지 정적 구분해줘. 그럼 30t에 마이너스 5t죠. 요거를 0에서부터 1까지를 했더니 30-에서 25가 돼. 즉 1초 동안에 25m가 1초 동안. 그러면 그게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얼만가를 물었으니까 지상으로부터 보자면 75m가 돼. 어, 왜 이쪽 거리 여기 구해요? 똑같은 거니까.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운동이 똑같은 운동이랬다. 방향만 반대. 또 요렇게 더 해볼게. 높이라는 것은 위치랑 같은 말이야. 그럼 실제로 위치를 구해버리자. t초가 됐을 때 위치를. 처음 위치. 50m 내가 높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 위치는 50이야. 처음 위치. 변이 0부터 t가 될 때까지. 속도식을 정적분 한 게 변을 했지. 요거를 정적분 해주면 요게 변이야. 50에 30t-5t죠. 여기다가 0 넣고 t 넣었으니까 바로 이게 돼. 이게 바로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치? 그럼 언제 위치를 물으면, 언제? 5초가 됐을 때 위치를 물었죠. 5초가 돼. 그럼 여기다 이제 5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5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그 결과가 그냥 바로 답이야. 뭐 50m 올라가고 이런 것도 따지는 거 아니다. 그치? 아, 이게 바로 답이잖아. 어? 이게 훨씬 간편해 보이는데요.
이게 간편해 보이지, 당연히.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변이. 그 변이에다가 시간만 대입하면 돼. 선생님 봐도 이게 간단하네. 이게 간단한데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게 좋다 했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식은 요렇게 푸는 게 선생님도 보기에 훨씬 간단해. 자, 그래서 거기 1번. 2번은 최고점에 도달했을 적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자, 높이, 높이, 높이는 올라간 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몇 초 동안? 3초 동안 올라간 거리에다가 더하기 50을 하면 그게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됩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3일 했잖아, 아까. 그럼 요 50m 높이에서 3초 동안 이렇게 올라가 그 거리를 구합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요게 지금 3이고, 요게 30이잖아. 요식에서. 그러면 요거 넓이가 바로 3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자, 3, 3, 90이니까 45지. 요게 45고 내가 50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9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5. 그럼 발차 후 5초 동안 움직인 거리지.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뭐고 하는데 움직인 거리와 거리는 넓이 구하면 된다 했잖아. 5초 동안 몇 초부터 발사 후 5초 동안이다. 그럼 0부터 출발해서 5초가 되는 이때까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두 개를 다 더해주면 그게 3번 답이에요. 42번 이해되는 사람 3 아니면 4 찍어봐.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나중에 틀릴 수 있다. 그지? 확실하게 안 헷갈리는 형태로 딱 정리해. 그래서 답이 확실하게 딱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꼭 확인해야 돼. 그 다음 43. 지상 4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 per 초로 똑바로 위로 솟아올린 물체의 T초의 속도가 또 이렇게. 또 속도네. 이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뀐 후, 운동 방향이 바뀐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해서, 운동 방향이 바뀐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자, 이게 이 말이잖아. 항상 봐요. 그림을 잘 이해해.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40m만큼 올라간 여기에서. 처음 속도 20m per second의 속도 위로 이렇게 던졌어. 그럼 올라갔겠지. 다시 그 올라간 상태에서 밑으로 뚝 떨어질 거야. 올라간 상태에서 밑으로 뚝 떨어질 거야. 자, 요거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지. 요 속도가 0이 되는 거. 요때의 t가 2가 됩니다. 요때의 t는 2가 됩니다. 운동 방향을, 방향이 바뀐 후, 어디서 운동 방향을 바뀌어? 2초가 될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맞지? 운동 방향이 바뀐 후 몇 초 동안? 3초 동안. 여기서 1초, 2초, 3초 이만큼 내려온 이 거리를 구하라고. 운동 방향이 바뀌고 3초 동안. 자, 다른 말로 할게. 이게 3초 동안이야. 3초 동안.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몇 초부터 몇 초까지? 2초부터. 2초부터 몇 초까지?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 말이야.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자, 우리 대부분은 요게 구해져야 된다는 거 알겠지? 속도가 0이 되는 요 상태를 대부분은 구해야 된다는 거 알지? 그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해? 요거지 뭐. 요게 20이고, 요게 2가 돼. 자, 몇 초부터 몇 초? 2초부터 5초니까 바로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하시오. 요 넓이 구하면 끝. 4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이참수의 그래프의 일부분일 때. 자, 일부일 때. 자, 이건 속도 그래프다. 속도.
자, 속도 그래프를 보면서 1번부터 맞고 틀리고 하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1번 t 골 0에서 a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항상 넓이랬지. 넓이, 이 넓이야. 맞지? 그럼 그거는 0부터 a까지 정적분만 해야 되지. 그래야 정적분만 하면 이건 양수니까 넓이잖아. 근데 여기 말라도 마이너스를 붙였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때문에 틀린 거야. 됐지? 시각 t 골 a에서 시각 t 골 a에서 vt, v't가 0이므로 여기서 v't가 0이다. 그치? a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다. 점 p는 최고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더라. 자, 지금 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다시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치? 계속 떨어지고 있다. 속도가. 아, 이때가 속도가 아, 최고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맞네. 그 다음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 이만큼이지. 이만큼은 요만큼의 정적분의 결과가 0이면, 요만큼의 정적분의 결과가 0이면, 어? 요 정적분은 뭔데? 이거는 양수고 이건 음수잖아. 근데 두 개를 더해서 0이라는 말은 이거 두 개는 넓이가 같다. 이 말.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죠. 됐지? 그러면 A부터 C까지 정적분이 0이면 이거 두 개의 넓이가 같으면 시각 t일 때, 시각 t일 때 점 p는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자,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c가 됐을 때의 변이가 0이라는 뜻이야. 이거나 c에서의 변이가 0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 변이가 0이면 자기가 출발한 고지점에 가만히 있는 거야. 점 p는 출발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래서. 근데 변이를 봐. c가 됐을 때 변이는 이만큼의 정적분이 C가 됐을 때 변이잖아, 변이. 맞지? 이게 0이 돼야 돼. 아니잖아. 요거하고 요거만 같은 거, 요거 두 개 되는 결과는 0이지만 이만큼은 어떤 양의 값이 있지. 그래서 내 출발점이 여기라면 어디지 모르지만 요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오른쪽 편을 이렇게 다 써 있다. 됐지?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 4번. 자, t가 b의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 vt의 부호가, 부호의 변화가 있으므로, 요 b의 좌우에서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지. 즉,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t 꼴 b의 좌우에서 vt의 부호가 변함으로, 점 p는 t 꼴 b일 때 속도가 최대다. 자, b일 때 섣버린다, 그지?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틀렸고, VC의 절대값이 VA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말은, 자, VA, 요 함수값은 요렇게 되면, 이 함수값 저 밑에, 이거보다 훨씬 크게 밑에 있다, 이 말이야. 이 길이가 훨씬 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점 P의 속력은 최소다. 점 P의 속력, 이 점의 속력은 뭐고? 점의 속력은? 속력은 속도의 크기지. 맞지? 속도는 이때가 제일 커. 하지만 속력은 이게 더 크잖아. 속력은 부호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지? 양이다, 음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크기만 보기 때문에 이거의 크기가 이거의 크기보다 더 크잖아. 그래서 속력은 C일 때 요게 더 크다. 근데 요건 최소다 했으니까 틀려. 속도가 최소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야. 속도는 제일 낮은 값이잖아. 속력은 최소다 하면 틀렸어. 속력은 최대가 된다. 자, 사인 법칙은 뭘 사인 법칙이라고 하느냐면 요 각하고 요 변, 이 각하고 이 변 마주 보는 거지. 이 마주 보는 네 개 중에 어느 세 개를 알면 항상 사인 법칙 쓴다 생각합니다. 마주 보는 네 개 중에 어느 세 개를 알 때 사인 법칙을 쓴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인 법칙. 자, 그 다음에 또 이 공식에서 뭘 알아놔야 되느냐 하면
사인 A는 2R분의 A다. 요식 꼭 기억해야 돼. 모르겠거든. 여기서 만들면 되지. 요거 이꼴 요거니까. 그지? 사인 A는 2R분의 A. 자, 요거는 뭔데? 각을 변으로 고치는 방법. 이렇게 각을 변으로 고치는 건 언제 이렇게 한다? 각을 변으로 고치는 거.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 뭐 이런 거 알아볼 때 쓰는 거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 하는 걸 알아볼 때는 요걸 씁니다. 각을 변으로 고치는 이식을 씁니다. 이해됐지? 각을 변으로 고치는 거 이식 쓴다. 자, 그 다음에 A는 요식에서 또 봐. A는 2R sin A 이렇게 돼. 그럼 A 대 B 대 C는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 이렇게 돼. 그럼 2R은 똑같으니까 날려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가 small a, b, c의 b하고 같다 하는 거. 요것도 잘 기억해야 돼. 됐지? 요거는 이제 어디 쓰느냐 하면 나중에 코사인 법칙에서 이용할 때, 요 세 변의 길이 b를 주면 되는데, 그거 대신에 요 b를 주는 거야, 요 b를. 그러면 요거는 세 변 사이의 길이 b구나, 요 생각을 해준 거야. 알겠지? 잘 정리해도 지금 한 이 이야기들을 다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게 적용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 문제를 풀 때는 요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요렇게 나타나면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 삼각형 그려라 했다. 자꾸 눈으로 보고 하려 하지 말고 그려놓고 ABC니까 요 변 C가 8 이렇게 각 A가 60도 그 다음에 각 C가 30도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럼 요렇게 딱 주어진 거 요걸 적어놔야 돼. 이렇게 적어놓고 요렇게 마주 보는데 이거는 문제를 잘못 냈네. 이게 뭐야? 직각이 됐거든. 직각. 그럼 특수삼각형이다. 할 것도 없네, 그지? 특수삼각형. 됐지? 또 한 개 더 해볼게. 한번 걸어. 삼각형이 이렇게 쓸 적에, B는 요게 10이고, 요각이 105도고, 그 다음 요각이 45도야. 자, 여기서는 봐. 이 105도는 특수각이 아니잖아.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150도. 요각이 30도고. 이거는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요렇게 보는 거야. 요렇게 보니까 마주 보는 형태가 요렇게 되지.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30도 분의 C는 사인 45도 분의 10.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C를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C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사인 법칙을 쓰는 그런 문제들 연습해. 다 같은 형태야. 자, 그 다음에 4번 또 하나만 보자. 1번 요 길이가 3, 요 각이 120도, 요 각이 30도. 그럼 봐, 여기서 마주 보는 거야. 마주 보는 거. 그럼 여기 각 B 마주면 B.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어. 그래서 B를 봐. 됐지? 요런 거를 우리는 사인 법칙이란 사인 법칙. 사인 법칙. 똑같은 거. 여기 그림을 딱 그려. A는 2. C는 2부터 2. 각 C가 135. 135도는 특수각이다, 그지? 135도는. 그럼 여기서 바로 구해지는 게, 요렇게 마주보고, 요렇게 마주보니까, 이거는 각 A가 구해져. 그래서 A 구하라. 됐죠? 이런 거. 요런 거를 사인법칙이래, 사인법칙. 자, 그 다음 8번. 아, 이것도 사인법칙 됐고. 뭐, 사인법칙, A 계속. 자, 그 다음 11번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고 이렇게. 삼각형은 어떻게 하라 했어? 각을 변으로 고치면 된다 했잖아. 자, sin A는 2R분의 A 요것만 대입을 하면 돼. 그럼 제일 첫 번째식 A 곱하기 2R분의 A의 제곱 이퀄
B 곱하기 2R 분의 B의 제곱 이퀄 C 곱하기 2R 분의 C의 제곱. 그러면 2R 제곱 제곱은 다 없어지지. 그럼 결국 남는 거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A 꼴 B B 꼴 C 세 변이 다 같네. 그래서 정삼각형이다. 12번. 이렇게 될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A 곱하기 2R 분의 A B 곱하기 2R 분의 B C 곱하기 2R 분의 C. 자, 양변에 2R을 곱하면 없어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자, 요런 관계를 갖는 직각삼각형. 요런 관계를 갖는 직각삼각형. 아, 요렇게 돼. C를 빗변을 하는 요런 직각삼각형.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하면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건 각을 다 변으로 고치기만 해줍니다. 그 다음 15번.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가 아까 뭐라고 했어? 그게 변 ABC의 B하고 같다 했죠. 그게 3대 5대 7이다. 변 ABC의 B가 3대 5대 7이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사인의 B는 변의 B하고 같다라는 거, 사인의 B는 변의 B와 같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이때 이제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 값을.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이때는 봐, 어떤 식으로 표현, 이런 거를, 이거 보면 그냥 답이 바로 쭉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의외로 못 푸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 이런 거. ABC, B가 3대 5대 7이라는 말은, A는 3K, B는 5K, C는 7K,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잖아. 그럼 ABC가 몽땅 K로 다 바뀌잖아. 그럼 A에서 B를 빼면,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 제곱. B에서 C를 빼면,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 제곱. C에서 A를 빼면, 4K, 제곱하면 16K 제곱. 결국 16분의 8이 돼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B가 줄 때는 B를 값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B를 줄 때는 B를 값으로 표현할 때는 B의 상수만 하나 붙여놓으면 된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6인 원의 내주파는 아, large R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건 무슨 법칙? 무조건 사인 법칙상.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0이다. ABC를 더했더니 30이다. 요게 조건. ABC를 더했더니 30이다. 요게 조건. 이때 이거 구하라 했지. 근데 요걸 알아. 요것도 알아. 요걸 알고 요것도 알아. 그리고 이거 세 개를 더하라 했어. 그럼 됐네.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그래서 이거는 2R 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그럼 R이 6이니까 12가 되고 합이 30이니까. 자. 자, 이제.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 자, 아까 사인 법칙은 어떻게 해? 마주 보는 네 요소야, 그지? 마주 보는 네 요소 중에 어느 세 개를 주어질 때는 사인 법칙을 쓴다는 게 사인 법칙. 이때는 요 길이가 주어져 있어. 요 길이가 주어져 있어. 요 각이 주어져 있어. 그때 요 각을 마주 보는 요 변의 제곱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다. 요거의 제곱이다. 자, 아직까지 바로 공식이 정확하게 안 돼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공식이 안 돼가.
이제 시험 치는 게 내일 모레인데 아직까지 공식도 봐라. 대입하는 걸 숙달되는 형태까지 벌써 만들어놔야 되는 이때에 공식도 아직 몰라가 보고 그린 사람이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거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다. A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A. 이렇게. 빨리 연습해가 공식을 빨리 딱 정리해. 자, 그 다음에 요 식에서 봐. 요거를 자변으로 이해해봐. 2, B, C, 코사인 A지. A제곱을 또 다시 우변으로. 그럼 원래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었는데 요게 A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양변을 요 2, B, C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코사인 A는 2, B, 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외우는 거다, 이것도. 외우는데 혹시라도 뭐 공식이 헷갈렸거나 기억이 막 잘 안 나거나 이럴 때는 요식에서 만드는 방법도 한번 연습해 두는 게 좋다. 그런데 이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돼. 코사인 A는 그대로 코사인 A는 2BC구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자, 코사인 A는 2BC구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자, 그렇게 연습하라 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이 주어져요, 항상. 그럴 때 요 각을 마주보는 요 변의 제곱을 구하는 것을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볼게. 자, 18번은 요게 B가 6, 요 C가 6, A가 120도. 이럴 때 이 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아. 이 중학생도 풀겠네. 2등변 삼각형. 요렇게 반을 잘라봐. 이게 60도잖아, 60도. 그럼 이게 60도니까 요거는 30도이고 직각이 6이지 그럼 30도는 그 반이니까 3이고 요거는 3루트 3이고 요거는 두 개 길이 같으니까 6루트 3이다. 코사인 법칙은 뭐 필요 없다 이런 거지. 2등변일 때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구하면 되지만 자, 그럼 다른 것 같게 이런 거는 굳이 코사인 법칙을 모르더라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B가 2 C가 4, A가 120도. 이때 요거 구하랬죠. 이 코사인 법칙이죠. A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120도. 자, 잘 나가다가 또 코사인 120도 뭐 잊어본 사람 있다. 코사인 120도. 자, 120도는 요게 180도니까 60도지. 요 각이. 요게 120도야. 그리고 요건 60도. 코사인 60도와 같아. 근데 2, 4분 면에서 x좌표는 음수잖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코사인 60도하고 값하고 같은데 부호가 음수가 된다. 지금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코사인 120도 헷갈렸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저 앞쪽에 가가 삼각비 값 찾는 거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 이런 값을 못 찾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공부할 자격 자체가 없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다. 자, 이것도 봐. 지금 뭐 길이가 되냐? 요 길이 구하시오. 요 길이를 구하시오. 그런데 주어지기를 요렇게 주었습니다. 요각이 30도야. 그럼 30도가 3이면 그 직각은 그 두 배니까 요건 6이 되고, 30도가 4가 되니까 요 직각은 그 두 배가 요건 8이 되고, 요거 두 개가 합하면 60도네. 요각은 120도네. 됐지? 그러면 요 C제곱을 구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 자, 이제 23번. 무슨 삼각형이고 각을 변으로 고치시오 이 말이야. 무슨 삼각형인데 각을 변으로 고쳐라 이 말이야. 이해되지? A제곱 각을 고치면 되지. 코사인 A는 2, B,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사인 B는 2R분의 B. 자, 이렇게 각을 변으로 다 고쳐줘. B제곱 곱하기. 자, 사인 A는 2R분의 A. 2R분의 A. 코사인 B는 2, 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아, 공식이 난 너무 헷갈려요. 아, 공식 헷갈릴 사람은 다르게 방법 없어서 무조건 외워야 돼.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지금부터. 정리하려니까 앞이 캄캄하다, 그지? 되게 복잡하네, 하여튼. 일단은 이하는 날려버리자. 양변이 뽑혀버리면 이하는 없어지지. 요건 젠장 약분다. 아, 요거 하나 약분다. B 하나, 요 B 하나. 요쪽도 A 하나, 요 A 하나. 그럼 여기는 2C가 남아있고, 여기도 2C가 남아있고. 자, 그거마저 양변에 곱해버리면 다 날라가. 다 정리됐지? 자, 그러면. 자, 남아있는 부분만 이제 정리하자. A 제곱 곱하기 요게 남아있는 거고, 요쪽은 B 제곱 곱하기 요 부분이 남아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정리시킬게. A 제곱, B 제곱. A 제곱, C 제곱. A는 제곱. 이쪽은 B 제곱, C 제곱. A 제곱, B 제곱. B는 제곱. 자, 이까지는 잘 해놔놓고, 이거를 식을 처리를 못해서 못 본 사람들이 또 있더라.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A 제곱, B 제곱은 정리하면 없어졌지. 자, 마이너스 A 4승, 플러스 A 4승,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한다. 자, 마이너스 2항 하면 A 4승, 원래 있던 B 4승. 그 다음 B 제곱, C 제곱 있는데 저쪽에 요게 2항 되면 A 제곱, C 제곱. 자, 이 정도는 풀어야 될까, 이 정도는. 이 정도를 못 풀면 안 되지. A 제곱, B 제곱. A 제곱, B 제곱. 요 식에서는 C 제곱을 묶어봐. 그럼 B제곱, A제곱. 그럼 A제곱, B제곱이나 B제곱은 부분만 바뀌었지. 그럼 A제곱, B제곱을 묶어주면 앞에는 그대로, 뒤에는 그냥 C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C제곱. 자, 이게 곱이지, 곱. 그래서 A제곱 이꼴 B제곱이거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 A 꼴 B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이 엔드가 아니고 A 꼴 B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그런데 여기 AB는 다르다고 되어 있네. 그럼 이거는 다르니까 이거 빼는 거야. 만약 이 말이 없으면 이것도 되는 거야, 그제? 또는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또는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됐지? 식은 좀 복잡하다, 그제? 식은 조금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식 아니네. 자, 일단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고 이렇게 할 때는 각을 변으로 고쳐준다는 요 생각만 잘해줍니다. 각을 변으로 고친다는 생각. 24. 마찬가지 이것도 각을 변으로 고치기. 이것도 똑같으니까 같은 방법을 해보. 자, 이제 26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거나 또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거나 또는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때는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다.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코사인 C는 2, 4, 8 분의 4제곱, 8제곱, 또 8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해놓는 게 코사인 C 값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세 변이 주어지면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어떤 각,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요 각이든 요 각이든 요 각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C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라는 게 26, 27. 자, 그럼 28은 단어나? 아니, 똑같아. 28은. 길이가 주어진가? 길이 B를 줘도 마찬가지야. 자, 길이 B를 어떻게 줬어? 4대, 5대, 7이라고 줬어. 그럼 이게 4K, 5K, 7K인데, 자, K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각을 구할 때는 삼각형이 크든, 작든,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각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B를 주더라도, 각을 구할 때는 그냥 4, 5, 7이다 라는 값으로 그냥 보고 바로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9번 질문한 사람 엄청 많았다 이거. 이건 도형을 잘 이해를 못해요. 도형을. 자, 무슨 도형을 보느냐 하면 요 각 점 B하고 E하고 G 있지. 요렇게 이은 삼각형. 삼각형 요렇게 이으면 뭐가 돼? 평면이지, 평면.
이렇게 그냥 평면이야, 평면. 이게 각이 X야, 이 각. 이거 구하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요 각을 구하라고. 요 삼각형에서 요 각. 요 변 길이는 다 알 수 있잖아. 요거하고 요거는 다 구할 수 있잖아. 그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요각을 구하라고. 그 다음에 30번. 또 이것도 엄청나게 질문 많이 했던 이거는 이게 보여야 돼. 일단은 이게 직각이라는 것 당연하지. 이게 직각이 되면 이 두 변을 아니까 요 길이 일단 다 구할 수 있다. 그제? 세 변의 길이 다. 지름 따로. 근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코사인 2세타를 구하라. 2세타. 그 여기 2세타가 없으니까 막 질문하는 거야. 2세타가 없으니까. 자, 잘 본 봐. 요렇게 이어주면 여기 이등변이잖아. 이등변. 그럼 이게 세타잖아. 이것도. 그럼 이건 이 외각이잖아. 외각. 이게 2세타. 이렇게 해도 되고 요 놈을 원주각으로 보면 중심각이 2세타다. 그렇게 봐도 돼. 하여튼 요각이 2세타야. 그럼 봐. 우리 지름을 아니까 반지름 알지. 반지름 길이 알지.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전체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요각에 대한 코사인 구하시오. 세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시오. 자, 31번은 딴 거 보지만 그림만 딱 봐. 그림만. 그림만 딱 보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뭔데? 요거 제곱은 코사인 거. 요거 제곱 구할 수 있잖아. 자, 또 구할 수 있는 거. 저 뒤에 나오지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4인 60도. 이렇게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어. 그 이 그림 딱 보면 아,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별표 제곱도 구할 수 있고. 됐지? 자, 그거는 구할 수 있다. 요것도 별표는 아는 거야. 뭐 넓이도 다 구하면 되니까. 이래 놓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 외접원의 반지름은 뭐하고 관계 있는데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올지 없. 사인 60도 분어 별표. 별은 아까 우리 구해졌지 코사인 법칙으로. 요놈이 2R이다. 여기서 알고 알아. 요것도 알고 요것도 계산한다. 됐지? 삼각형을 딱 보면 현재 주어진 요 삼각형의 형태에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더라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요 삼각형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런 거 그거를 잘 이해를 하라. 자, 그 다음 32번에 자, 삼각형이 요렇게 있어. 자, 말을 없어도 항상 요게 ABC야. AB 대 BC 대 CA는 1 대 3 대 루트 5야. 그럼 실제 길이는 뭐냐? K, 3K, 루트 5K. 실제 길이는 이렇게 세야 돼. 자, 이렇게 주어진, 그럼 이거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든, 세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지든, 우리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했다, 그제? 그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든, 세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지든, 그 각에 대한 코사인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 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이 원이다. 이게 외접원이야. 이 외접원의 넓이가 나오네. 그럼 이 넓이는 항상 이 반지름이야, 반지름. 파이, r, 제곱. 요 놈이 99 파이가 됐다. 그럼 파이를 약분하고 r을 구했더니 r은 3 루트 11이네. 이제 R 안다, R. 근데 내가 찾는 거는 뭐냐면 AC 길이야. 요 길이 구하라. 요 길이다. 요 길이를 구하라. 내가 이거 알고 있어. 그리고 요 길이 구하라. 뭐만 알면 돼? 요 각만 알면 되잖아. 그럼 사인 법칙으로. 사인 B 분호 요거는 2R. 사인 B 분호 요거는 2R. 해결됐지, 그러면? 그럼 결국 뭐야? 사인 B만 구하면 끝이네. 자, 세 변의 길이 B가 있기 때문에 사인 B는 원구해. 하지만 코사인 B는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B. 자, 코사인 B 구해보자.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 제곱 더하기 3 제곱 빼기 5 루트 5 제곱. 자, 그러면 이게 10에서 빼니까 5가 되고, 요 6이 되고, 6분 5야. 코사인 B가 6분 5라면 내가 필요한 거는 뭔데? 사인 B가 필요하다 했잖아. 코사인 B가 6분 5가 되면 요 길이는 36 빼기 20은 루트 11이네. 그래서 여기서 사인 B는 6분 5 루트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인 B 6분 5 루트 11분 5 루트 5K는 2R 6 루트 11이다. 됐지? 그럼 답이 뭔데? 5K가 돼. 루트 5K가 답이야.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6분 5 루트 11을 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건 11만 남는다. 답이 11이 되는 거지. 자,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사람은 5. 좀 어려워요. 6 한번 찍어봐봐, 현재. 현재 상태를. 그대로, 자기 그대로 찍어. 자,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혼자서 이거를 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프린트를 자기가 혼자 풀리고 쭉 보면 잘 안 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요 바다, 시간이 안 길었잖아, 그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지금 전반적인 내용 다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 고려하니까, 저, 우리, 평상시에 그 수업했던 영상 있지? 우리 진도 나간 영상, 교과서 진도 나간 영상. 그걸로 차근차근히 보면 제일 좋은데, 그걸로 차근차근히 보려면 막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보기 어렵잖아, 그지? 보기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공식을 빨리 외워놔, 공식. 공식을 몰라버리면 어려워 보인단 말이야, 공식을 모르면. 공식을 알고 봐버리면 이제 그것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이제 아, 그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공식 자체가 아예 버벅거리는 상태 같으면 막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지. 공식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이제 무슨 공식 외워야 된다는 건 이제 대충 거의 다 나왔지. 지금 넓이 관계되는 그거 빼고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 공식은. 그런 공식들을 빨리 정리해줘, 공식들. 공식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 영상 한 30, 40분 정도만 보면 되잖아, 그지? 이걸 쭉 틀어놔 버리지 말고 틀다가 딱 끊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풀이한 그 내용까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자기가 직접 풀어봐야 된다면. 공식은 딱 그대로 자기가 직접 적용하고. 근데 쌤이 그 같은 문제는 막 넘어갔다, 그지? 그런 것들도 계속 확인해가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해요. 고려하면서 지금 수업은 한 30, 40분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거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들 이걸 보려면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그런 식으로 보려면 몇 시간 걸린단 말이야. 몇 시간 걸려도 그래도 빨리 보는 거야, 그게. 그래 하니까, 봐라, 너거 자, 지난 중간고사 때 봐. 삼각함수가 대부분, 삼각함수로 오히려 더 수원을 더 잘 친 사람도 있는데, 잘 친 사람보다는 대부분 봐. 수원 성적이 안 좋잖아. 어렵다는 거야, 그게. 수원 성적이 안 좋잖아. 봐. 그럼 그게 문제가 어렵다는 뜻이야. 어려운 문제들은 봐, 내가 조금만 더 잘해버리면 등급 쫙 올라가. 이 자체가 어렵다 싶을 때는. 어려운 건 내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수업 계속 했잖아. 방학 때 끝까지 다 보고, 또 계속 또 복습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해줘야 돼, 열심히. 열심히 좀 해가지고, 수원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른 애들도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더 잘 쳐버리면 그 상대적인 격차가 엄청 커져, 그게. 그러니까 등급이 그냥 한 등급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한 등급. 고려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특히 삼각, 이 부분, 뭐, 이것뿐만 아니고 삼각함수 자체가 다 어렵지. 어렵다 하더라도 빨리 얘가 빨리 정리를 해야 돼. 빨리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그다음부터는 봐. 자기가 알고 뭐를 자꾸 보는 거야. 뭐. 계속 복습하면 이런 문제 또 나오잖아. 알고 봐버리면 봐. 자꾸 공부가 되는데.
모르고 봐버리면 공부가 안 돼, 자기한테. 자기 공부가 안 된단 말이야. 아는 사람도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이제. 듣기만 들어도, 어, 나도 저렇게 푸는데, 어, 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게. 근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들었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시간만 날리는 거지. 빨리, 그, 저, 공식하고 빨리 정리해. 더 넣기 전에. 자, 33번. 자, 마찬가지로, 어, 질문 억수로 많았던 거다. 자, 문제를 먼저 잘 봐. 일단은, 어, 어려운 거야, 이거는. 풀이를 해주면 안 어려운데, 어려워, 일단. 자, 점피는, 둘 다 동시에 원점을 주면, 한 사람 요렇게 가고, 한 사람 요렇게 갈 거야. 한 사람 요렇게 가고, 한 사람 요렇게 갈 거야. 루트 3x1을 따라 매초 2의 속력으로 1사분면 1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 됐지? 매초 2의 속력으로. 그러면 x, 아, x를 쓰니까 t랄까? 이런 문제는 항상 t초 후를 생각해봐. t초 후. 매초 2시가기 때문에 t초 후에는 요만큼이 2t가 됩니다. 요 길이가 2t가 됩니다. O에서부터 요 점 P까지의 길이가 2T가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Q는 X축을 따라 매초 3의 속도. 요거는 3의 속도로 갔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T축에는 3T가 됩니다. 3T. 그래서 요 Q점의 좌표를 3T, 0이다 라고 잡을 수 있잖아. 이 Q점의 좌표를 3T, 0이다 로 잡을 수 있다. 이제 P점의 좌표 잡을 거다, 지금부터. P점의 좌표를 도대체 어떻게 잡지? P점의 좌표를. 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 직선에서 이 기울기가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그게 탄젠트 세타잖아. 탄젠트가 바로 기울기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은 X축과 이런 요 각이 60도다 하는 의미야. 이해됐나? 요 길이가 60도다. 자, 그럼 이제, P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봐. 요런 건 생각하는 게 없다. P에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봐. 자, 그럼 요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만들어졌지. 요 직각이 2T야, 직각이. 요게 30도고 요게 60도잖아. 요게 30도고 60도. 30도는 항상 요 직각의 반이지. 1대 루트 3대 2니까. 요거는 길이가 T가 되고. 요거는 루트 3T가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이 점 P의 좌표가 t, 루트 3t가 되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초원이 이렇다면.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t초를 다루는 게 아니고 3초를 다룰 거예요. 3초를 다루게 되면 전 p의 좌표는 3, 3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전 q의 좌표는 9, 0이 되는 거예요. 9, 0.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잖아. 거리는 계산하면 돼. x끼리 빼면 6의 제곱. 그 다음에 3루트 3의 제곱. 그래서 이게 바로 거리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풀려고 하면 뭐가 어렵겠노? 이 문제는 풀려고 하면 점피를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 점피를 좌표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것만 되면 돼. 그것만 돼. 생각하면서 어려운 거 맞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 33번까지 했다. 다음 시간 쌤 어디 안 오고 그러면 33번까지 했다. 이야기 좀 해줘.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